우리 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집 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주 새로운 얼굴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했나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네. 대한민국 최고의 모델로. 그쵸. 네, 우뚝 쓰고 있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아직 고등학생? 모델이에요. 네. 네. 우리 한현민 군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모델 일보다 방송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들 이렇게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네. 물론 모델 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방송 일도 이렇게 운 좋게 또 많이 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아, 당연히 재밌죠. 네. 사실은 우리 한현민 군은 우리 이웃집 찰스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수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이웃집 찰스 네. 가족 여러분, 특히 청소년들이 네. 한현민 군을 어떤 롤모델로 그러니까요. 롤모델로 네. 삼아서 꿈과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 때문에 저희가 모셨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뭔가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대할게요. 네, 오늘 진짜 꿈꾸는 소녀를 저희가 모셔봤거든요. 네.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깜짝이야. 박력 있게 들어오는 거 봐. 에너지가 온쩍 넘쳐요. 안녕하세요. 전 중학교 3학년 꿈 많은 소녀 김옥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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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아 아빠입니다. 네, 아니 우리 사나는 한현민 오빠 알아요? 어제 알았어요. 오빠 더 열심히 해야 돼. 성도 김씨시고 그냥 한국 분이신데 그러니까 조금 또 러시아고 일본 시대 네. 일본 시대 부모님들 이제 탄관 사카린 탄관으로 일하게 보낼 때 이제 그런 게 거기서 네 사카린에서 태어나서 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고려인의 후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일에 이제 탄광에 이제 징용을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쳤다가 네. 또 러시아 내륙으로 이주를 하신 네. 고려인 2세시고 이세시잖아요. 이제 3세고. 3세. 아. 그렇군요. 네.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의 얼굴 주름주름해서 네. 살아오신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러게요. 하나하나 읽혀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이어서 오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렇네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하고. 네. 우리 수집은 우리 옥사나. 우리 더 말 걸기 전에 우리 옥사나 이야기를 좀 먼저 볼까요? 아, 네. 그래요? 이웃집 찰스예요. 우와. 축하합니다. 우리 옥사나가 축구를 해요? 축구와 무슨 관련이 있죠? 저 축구 선수요. 축구 선수요? 이게 옥사나요? 옥사나다. 진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사나야, 한 발만 나. 한 발만. 사가지고 골이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한 발로 나가서 도처리해. 너 골 먹었잖아. 감사! 헤딩은 또 네. 오빠가 잘하는데. 쫄아가지고. 사나 앞으로 장래 성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축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힘들어요. 이 더위에 훈련하기는 얼마나 힘들까. 대단해요. 난 진짜 나는 무조건 뛰면 아빠가 생각나. 무조건 혼나거나 뛰거나. 혼나거나 뛸 때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막 힘들거나 막 속상할 때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지금 그럼 아빠랑 떨어져 살고 있는 거구나. 네. 아이고, 옛날에 그냥
대단해요. 주로 언니 아빠가 해주죠. 진짜 그립다. 이렇게 청소도 다 하고. 그쵸. 학생들끼리 다 해야죠, 저거를. 야, 난 중3 때 저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집에서. 네. 아, 저도 아직도 여기서 치우는 걸 잘 못해요. 아직도 못하는데. 아직 못하는데. 저도 못해요. 이게 갑자기 어, 저 빨지도 갑자기. 사람이 탈출한 여자. 맨날 저한테 잘해줘요. 탈탈한 여자예요. 아주 인기가 많네요, 또래들 사이에서. 근데 우리 앞에서 러시아 말 한 번도 안 해줬어. 맞아. 그러니까 쳐다보고 외국이냐 물어보는 게 싫고 좀 약간 놀림 많이 받아서 싫었어. 러시아 가면은 러시아가 잘 못해서 다른 나라 쓰면 놀림받고 여기 오면 러시아. 약간 외모가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생활 참 즐겁게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고 그리고 느꼈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뭔가 좀 외모도 다르고 그래서 어려웠던 거 혹시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한테 외국인이라고 놀림 많이 받았어요. 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놀리는 현재 친구 있으면? 네. 형님군도 뭐 이 부분에 있어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 아무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네. 많이 봐주죠. 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때마다 진짜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 그냥 너는 특별하다. 언젠가 꼭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특별하니까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폰. 이거 맞나? 네. 하나 갑자기 차분하게 걸어가지고 보소. 나 원래 차분했잖아. 원래 카메라 앞서 훈련하니까 휴대전화도 이제 마음대로 못 쓰는구나. 마음대로 못 돼요. 제발. 와, 진짜 안 쓰러질 것 같아, 이게. 낼게? 누구한테 전화 걸을까? 누구죠? 아, 일단 와. 아, 잘한다. 이게 코치님이. 아니, 그니까 운동을 안 한다. 아빠 전화를 늦게 받으시네요. 아, 아빠 전화 안 받으시네요. 아, 이런 거 걱정돼요, 딸이는. 왜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 저렇게 통하는데. 언니, 아, 언니. 원래 아빠가 저를 안 해요. 근데 안 되는 거 되게 할 수는 없었는데. 아이, 걱정도 되죠, 결정 받으면. 진짜 속상해요. 아, 결국 통화 못하고 다시 휴대전화 받았네. 아, 속상하겠다. 그때 울 뻔했어요. 울 뻔했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막 그랬어요.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약간 그런 걱정이 들어요. 떨어졌네. 자면서도 아빠 생각하면서 자죠. 네. 그럴 것 같아. 아, 7시부터? 그러니까. 어우, 더 자고 싶은데. 그냥 칼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한참 잠 많을 나이인데. 7시 일어나기 싫어요. 어, 전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요. 진짜 로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빌리고 대기 중이에요.
끝마무리 앉아요 어때요? 진짜 뭐? 뭐야 어때요? 여기 근데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네. 기름기 없어지잖아 가자 고! 렛츠 고! 렛츠 고! 진짜 더워 잡지마! 더워 알았어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옥사나 양은 어떤지 볼까요? 좀 더 세부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또 하나는 통일되었을 때 어떻게 통일이 되어갈까? 자, 1번 손 들어봐요, 1번. 1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수현이는 토론자.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저때 시험이 끝난 시기여서. 작년엔 잘했거든요. 올해는 작년 2학기부터는 수업에 별로 책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책을 좋아하는구나 어떤 책이요? 소설책이요 닥터집하고 막 이런 소설 있잖아 안나 까레리나 러시아구나 그게 아닌데요? 만화책 보는데 만화책이야 만화책 못 빌려요. 그래서 만화책 보게 돼요. 여기서 읽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읽고 싶은 거. 내가 읽고 싶은 걸? 까먹을 것도 빨리 읽어. 아, 예, 그래. 나 왕은 무섭다. 이거 전부 다시 읽고 싶어. 사탕 아직이야. 사탕 갖고 싶어, 보네. 책을 빌려갈 수 있는 제한이 있나 보다. 몇 번, 뭐. 두 번밖에 없대. 그 책 속에 빠져들어서 좀 재밌어요. 뭔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 그래도 책 많이 읽어서 참 보기 좋다. 그러니까 많이 요즘 안 읽으잖아요. 그렇죠, 요즘 애들 잘 안 읽죠. 아, 진짜. 책? 아니요. 어? 만화도 그려요? 아니요, 그림 연습. 그림 연습? 아, 연습해요? 잘 그리는데? 글쎄요? 잘 그려요. 아, 웹툰이나 그런 거 보면은 막 저만의 약간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저만의 막 이야기를 짜내가지고 막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재밌는 걸 이렇게 해서. 우와, 진짜 잘 그린다. 멋있다. 아, 제발. 완벽해. 아, 얘들아, 빨리 가자. 지금 굉장히 설렜어요. 네. 마음이 급해. 잘 나왔어? 네. 네. 딴 데로 돌아다니지 말고 바로 집에 가. 네. 네. 아버님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데리러 오셨구나. 뭐 화장실로 또 한 번 화장실로 있다. 빨려가러 가. 하나야. 알았다고 전해줄래? 알았대. 응? 알았대요. 아빠랑 인사 그래. 근데 좀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왔고요. 맞죠. 네.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딸이니까. 그러니까. 아, 나 저 마음 알아. 네. 네. 근데 왜요? 뭐예요? 기분 전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저 나이에 또 네. 화장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비비크림 바른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부시니? 아빠 언니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 아예 사이 가까이 있던 전화 누누나 텔레폰 아니, 러시아어로 하시는군요 이 사람도 나 세관이 야 마시는 키스의 후드랑 이따 쇼 텔레폰 대화 보기 특이하네. 딸은 한국말, 아버지는 러시아 마음이에요. советское. Я учился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Культура российская. И поэтому хотел бы, чтобы моя дочь не только знал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а язык это основа культуры.
Поэтому хотелось, она знала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о и русский. Видел вообще она какая чистая? О, ладно. А? Не, я понял, что не поеду со мной. А? Пришлось чистить. Аминь, аминь. 지금 아빠 며칠 만에 만난 거예요, 저게? 어, 2주 만에요. 아유, 아... 오래 못 봤네. 보고 싶겠다. 맞아요. 어디 가시는 거야? 화장품 가게? 아, 스킨 러션. 이거예요. 지금 이제 47,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10% 할인되고 있고요. 제발. 47,000원. 응. 아? 47,000원. 좀 더 싼 거 할까? 10% 해드릴 수 있으니까 38,000원까지? 38,000원? 롯데리엔 계셔가지고. 그럼 이거까지 마음에 다 사시고 싶어요. 초보크림 하려면 그 수보크림이 32,000원이 더 추가되거든요. 아니. 옥상아 착하다. 계속 가격을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아, 하는 것은 이제 컸다고. 네, 보관을 받았습니다. 이제 빌려주는 건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가세요. 네. 자, 우리 사유리 협찬 들어오는 화장품 많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저. 진짜. 현민이는 없나요? 아, 저도 남자다 보니까. 아, 없어요? 제 거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창 먹을 나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시켜주고 싶죠 아빠 마음이 운동도 하는데 네? 아빠가 아빠 뿌듯하겠다 이거는 농담지만 못된 딸지만 내 딸이야. 전화 한번 봐라. 이쁘네. 이거 손때 누가 나도 숫자지? 네? 아, 왜 안 되나? 이렇게 여기 눌러도 돼. 여기? 여기 이렇게 눌러서 켜지거든. 좀 넘기고. 참 아빠한테 다정하게 잘하네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 저런 거 물어보시면 아 몰라 막 이러면서. 진짜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빠 스마트폰 처음 사요. 아, 그거 어려웠겠다. 삼겹살이네. 아, 맛있겠다. 오늘 아버지 삼겹살 좋아하시네. 어때 그게 됐어 이제 조금 부러졌어 이때 물이 새르네 뭐 먹을 때 사진을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렇죠 맛있게 먹으면 그러니까. 0 칼로리 빼면 되지 어 맛있겠다 이거 이 쌈은 왠지 마늘 많이 드세요 같이 가는데 노랗기가 좋겠다 마늘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었네 너무 많지 않아요? 실패했어,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빠, 나 불 꺼줘. 불 꺼라고? 어, 맞아. 딘동댕동. 나버릇? 다. 다 꺼. 아예 오픈. 아, 좋아. 소리 좀 끄고. 잘 자. 잘 자. 내 꿈 꺼. 아, 사랑스러워라. 아니, 좀 한 시간 더 일해야지. 열심히. 그래, 여기는 사무실 같은데요. 아, 아버님이 확 비싸. 어머. 멋지다. 우와. 야, 아, 교수로 계시구나. 아, 선생님. 두 분만
동안 이렇게 또 한국에 오시게 된 거군요. 저런 사연으로. 네. В-третьих, когда я уже ознакомился с состоянием дел Кореи по земле, то ужаснулся. И вот это заставило меня занятьс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Я как раз вот эт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 заниматься и хочу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ать. (11시가) 넘도록 푹 자네요. 맨날 아침 7시까지. 그래 그래. 밀린 잠 오래 자야지. 오랜만에 아빠 옆에서. 잠깐만 또 쏘네. 응. 10시까지 불러오래. 별로 안 잤어. 응? 별로 안 잤어. 안 잤다고? 오늘 늦게 잤어. 똑같이 잠 자고 있다. 샤워하려고? 응. 어, 아빠가 요리 더 잘하세요? 아니요. 감자는 많이 칼륨. 아, 역시 아빠는 화학박사시라. 어느 면이 틀려요? 감자 칼륨이 많다. 카톡고 끓여줘, 이 샐러드. 조심히 쓰겠다. 맛있어. 전부에 일단 맛있지. глазки вот тише будешь вот это руки о какие папасу папасу има я не на антики я вот это и не вот они а и не вот они а они ну кое-что кисуксаясь тут и где и там да хая сиган демон но я здесь сиро вон там 아버님 마음이 그렇죠. 다 해주시죠 지금. 네. 어떤 요리를 만들어요? 러시아하면 감자지. 아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샐러드. 아 맛있겠다. 여기서 식당 여러분 사람들 올 수 있다고 맛있게는 할 수 있다고. 이거 봐. 아빠가 자신감이. 식당 여시려면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 맛있겠다. 악산아. 나갈까? 고셔.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이야. 그렇지, 건강식이지. 건강 음식. 아빠 요리 못해요. 어제 내가 못했다 한 게 대답이에요. 아, 근데 족돌이 애들은 다 저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반대로 얘기하자. 네. 먹어봐야지, 한번. 어떻게 만들면. 아빠 볼 때 모르니까. 안 먹어도 다 한다고. 아, 역시. 우리. 뒤통수에 눈이 있어요, 부모님한테는. 나와요. 빨리. 오메. 아, 귀여워. 오메, 오메. 어디가 데이트하러 가요? 데이트하러 가, 진짜? 그동안 보세요, 가보셔. 네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 아니고 악산아 대신에 악산아 때문에 아 사람이 이런 거 누구한테 이렇게 한 거 없으면 그냥 빨리 늙어가요. 그런 게 이제 내가 이제 행복이 많다고. 네. 하루만 안 보면 이제 심심하지. 심심해. 2주 만에 보셨으니 얼마나 더 반갑겠어요. 아니 우리 옥사나 꽃단장을 했을 때. 아버지와 데이트 같구나. 차라.
나, 날 보는 것만으로 행복한데 이렇게 나오니까 행복해서 죽을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아. 어머, 어머, 너무 좋다. 저 저때 아버지랑 저렇게 손잡고 못 다녔어요. 절대로 지금도 저도 안 해요. 아, 엄마랑 손 잡아요? 엄마랑 손 절대. 그러니까. 전 합니다. 제 나이 되면 해야 됩니다. 아. 네. 원래 요즘 애들은 안아주지도 않고 그래. 내가 좀 특이한 현상이야. 알았어? 맞아. 감사해. 요즘 애들은 저렇게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요. 나 때문에 행복해. 아빠. 고마워 애들한테. 알지? 죽으니까. 맞아. 진짜 그래. 근데 요즘 애들 진짜 아빠 부모님만 스킨십 안 하는 거 애들 다 안 좋아해. 가리스. 솔직히 민씨 예쁘다 이런 이야기 들어. 아 맞다. 아, 못했다. 주스. 그래, 우리가 좀 그래요. 아무리 어떻게 벌이나 가리스 벌이나 루스키. 응? 너. 다시 굴뚝으로 나왔었다. 아빠. 진짜. 해필 또 돌아가는 날 비가 많이 오네. 이별의 시간이. 응. 강아지 안 돼. 정말 소녀다. 저런 거 보면 그러네요. 강아지 좀 줘줄까? 강아지. 그러니까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돌아치기 싫죠. 그래 작별할 때는 항상 그렇지. 아. 나 고등학교 어디로 가지? 아 축구 하면 학교는 끝난다니. 축구부는. 아 동부보다 이제 영어 뭐든지 그거. 영어 다. 처음 했던. 아 참나. 그거. 많이 잘 생각해요. 두 개, 마무리는 두 개예요. 한 개는 축구 다니면 좀, 뭐라 보면, 축구 다니면 공부 거기 잘라내요. 이게 일반 학교 가면 이제, 공부 때문에 문제 나오고. 전 일반 학교로 가고 싶어요. 선아는 왜 일반 학교로 가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 막 운동할 때 애들 막 다 수업 끝나고 막 이렇게 집 가서 막 애들끼리 노는 것도 부럽고 초등학교 때 애들 일반 학생이랑 친했는데 뭔가 그러니까 축구하고 나서 약간 좀 어색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 막 그냥 뭔가 저만의 자유 시간을 갖고 싶고. 뭔가 자유롭고 싶어요. 아 이런 고민 있구나. 욕사나가. 저 나이 땐 또 그렇지. 이별 시간에는 왜 저렇게 항상 비가 내리는 거죠? 아 쓸데없이 그 비가 반도 온다. 어, 전화야. 아이고, 우리 아버님 발걸음이. 또 헤어질 때 또 한 번 안아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후라닥 들어가 버렸어. 후다닥 잘 가. Второе, ну, все-таки я не очень хороший воспитатель. И поэтому уже трудно будет ей заставлять учиться. Вот. Поэтому и это занятие. 아이고야. 아이고, 얘 좀 자녀의 진로 문제가. 잘 봤습니다. 또 정작 당사자와 부모 생각이 네. 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계시네요. 근데 축구부가 좀 버거워요. 네, 체력 너무 많이 뛰고 저만의 자유 시간 못 가지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나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막 이거 할 때 내가 행복하다.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글 쓰는 거? 아니 우리 옥사나 그 굉장히 미술 웹툰 작가 하고 싶어 하는데 저 잘 그리던데. 그러니까요. 재미있어요. я прекрасно знаю, что она очень хочет
поступить именно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на аниматора. У меня очень много знакомых художников. Ну, самое, знаете, что не каждый, даже талантливый художник хорошо живет. 네. 근데 아버님 마음은 이제 저희 다 이제 일반적인 학부모 마음이에요. 뭔가 조금 더 언어라도 하나 다 배우고 대학도 이렇게 진학하고 싶은데 어때요? 지금 우리 현민 군 보니까 아, 저렇게 해도 잘할 수 있겠구나. 네. 물론 이렇게 공부도 잘하면 좋은데 그냥 저는 자기 하고 싶은 거에 그런 열정 그런 것만 있으면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 이제 대치동 엄마들이 너 싫어한다. 아, 무릎 상태가 이제 안 좋구나, 지금. 보정대라고 하도 약해서. 원래 보호대 차고 해야 되는데, 보호대를 안 차고 해가지고. 아, 테이핑을 저렇게 무릎 보호를 위해서. 와, 덥겠다. 그러니까 덥겠다. 한참 더웠을 텐데. 보통 귀여운 걸 해야지. 아, 근데 뛰고 나면 아파요. 게임 항상 뛰고 나면 무릎이 아파요. 한 이틀 정도 가요. 벌써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덥기도 하고. 저때 치료를 잘해야 되거든요. 한참 성장기여서. 오늘도 열심히 뛰어야 돼. 이겨야 돼요. 왜 안 돼요? 자신 있어. 아, 영구구나. 애기 뛰지 않지? 네. 그래요, 경매.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하자. 네. 진짜 차분히. 설레요, 좀.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아유, 벌써 초반인데도 그냥 땀으로 다 젖었네요. 됐다. 익산하고, 익산아, 화이팅! 보이봐! 보이봐! 보이봐라! 예! 내려! 머리 올려! 야, 너 안 따라가? 강에서 안 따라가? 자, 지금 약간 상대한테 밀린다는 느낌이 붙었는데. 그죠? 아, 고등학교 아이들이지. 수비수가 저럴 때는 굉장히 마음 아프죠? 네. 수비 못해서 저 골 먹었잖아. 맞아요. 삼례! 네. 이렇게 뛰고 나와라. 아니야. 어? 아니야. 상암이요. 네. 얘 몸살이로 나와라. 아니야. 어? 무섭죠. 자, 다시 한번 심기 있죠? 네. 오, 잘하네요. 무릎 아픈데도 저렇게 뛰네. 아이고, 수비가 뻥 뚫렸어. 어떡해, 옥사나. 아니, 뭐, 고등학교 언니들이랑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게임이야, 이게. 아니야. 뭐 하라고 그랬냐? 야, 그렇게 무섭냐? 어? 니네 정작 게임 정도로 뭐 하는데? 저쪽으로 눈 돌리고, 피하고. 아니야. 아이고, 무릎도 아픈데 기압까지. 아, 기압이네요. 아, 진짜 체력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야.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랬냐? 얘 지금 이게 최선을 다했던 거야?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렇게 몰라. 아이고. 택이. 그러니까 회사들은 할 말이 없네. 수박이에요? 수박이 좋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까먹은 건 아닌데 짜증나요. 느껴져. 아이고, 뭔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뭐 한계 좀 올라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힘들어요.
우리 아버님은 어디 이렇게 예, 미소를 띠면서 가시는지. 퇴비 공장이다. 아, 어머, 뭐 장비도 직접 만드시고. 우와. 요거를 한번 저쪽에 찍어볼까요? 예, 네, 아, 저런 걸 또 저렇게 공사할 수 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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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봐요, 예. 예를 들어, 됐어요. 아모니아. 공. 예. 공. 아모니아는 제로. 제로, 제로. 예. 그 다음에. 예, 예, 이거는 탄산가스가, 탄산가스가 올라가고. 예. 이것은, 이거는 내려가고. 저희 현장에서 아주 그 부족하고 의문점이 많은 것들. 언제든지 물어보면 그때그때 답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속이 시원하죠. 근데 거기다가 이런 수치까지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계측기까지 직접 개발하셨으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럼요. 러시아 화학 박사 출신이신데. 바삐 많이 다니시니까 전화를 못 받으시지. 그렇죠. 이럴 때 전화해도. 네. командировки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расставание. Расстаешься уже надолго. И каждый день уже думаешь, как там, как, не заболела ли, как там она там, все вот это. Ну, конечно, это очень-очень трудная штука.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для меня это, ну, хорошее решение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딸 기숙사에 보내놓고 나름 열심히 지금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예요. 애들 계속 상담 온 친구들은 축구를 네. 할지 말지 되게 고민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하나는 어때? 저도 고민이에요. 고민 중이야? 중학교 어떻게 하지? 동원이도 저는 못 뵙고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사나 아빠 되게 좋아하는구나. 네, 저 아빠 사랑하죠. 완전 사랑해. 아, 좋다. 그렇구나. 너무 보고 싶어? 힘들면 더 보고 싶은 게 아빠죠. 그래, 저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아이고. 좋겠다, 아빠는. 그렇게 그만두고 싶은데 아빠가. 그러니까 그치. 아빠가 지금 힘든 거 아니까 그런 말을 못 했어요. 그리고 안심하고? 확실히 그럼 일할 때 갈 때도 편하고 막 그러니까. 아우, 속 깊은 딸이야, 진짜. 좀 많이 컸잖아. 그러니까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훨씬 더 가까이 있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더 그만두고 싶은 것 같기도 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더. 아이고. 아빠도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요?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이렇게 우리 옥사나가 아빠를 네. 그리워하고 아빠 보고 싶어하는 거 혹시 아셨어요? 예. Я думаю, что общежитие, ну, иногда не выйдешь, иногда придется как-то подзастрельник получать, если неправильно она будет играть. 축구부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면 또 혼나고 저 땡볕에 땀내고 무릎 아프고 그런데. 제 체력 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힘들어서 산하가 많이 운대요. 아버님 안 보실 때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많이 운대요. 어떠세요 마음이? Я тоже плачу. 아, 그렇죠. 아버지도 한국에서 사는 게 언어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는 없어요? Ну, конечно. Потому что я родился в России и культура российская. 네. Вот.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это моя вторая родина. Ну, Кангён – это моя прародина. Чолабукто, Кангён. Чунам мите, Кангён. 그럼 진짜 지금 딱 옥사나 때문에 여기 계속 이제 계시는 건가요? Конечно. 어? 아이고야. 물 치료 하나 받아요. 무릎이 아프니까. 물 치료 해야죠. 진짜 무섭게 하네요. 신기하네, 끝까지.
축구 선수 건 대회. 큰 대회일 텐데. 절대 경기 앞두고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합니다. 아빠 오셨어? 아빠 오셨어. 그래 그래. 우리 아빠는 슈샤라고 부르세요. 네. 아빠 봤어? 네. 아까 봤어요. 네. 운동 중이어서. 아빠 와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더 긴장돼요? 기분도 좋은데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잘, 뭐 잘 안 내고 뭐 잘 안 다치게. 맞아요. 안 다치는 게 최고예요. 제때던데 과정 꼭 있고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기야. 언니 맛있어? 네. 선아, 네. 선영이. 네. 어? 네. 멍하고 꼴 보고 있지 말고. 어? 사람이 꼴 보는 거야. 꼴이 네. 혼자 가서 꼴 보는 게 아니다. 네. 그냥 시작에 너무 힘들어하고. 네. 첫 단추가 중요해져 있어. 네. 선배! 네. 진짜? 결의에 차서 나갔어. 잘해야 될 텐데. 화이팅! 자, 이제 수비수 좀 열심히 뛰어요. 잠깐만. 아, 선생님 얼마나 긴장되실까? 선아! 잘 잡고. 그래, 오늘은 뭔가 좀 잘 뛰는 느낌이 드네요. 어? 패스도 왜 순전하게 잘 되고. 슛! 대항전 보는 것 같다. 굉장히 편하네. 네. 단독 찬스, 단독 찬스. 자, 들어. 나이스. 야. 야. 저런 더. 이게 지금 수비가 받쳐주니까 이게 공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아 퇴장 카드. 네. 옥사나학교에서 네, 퇴장 저희 학교에서 제가 아이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지금 있는데요. 지금 좋은데 이대형인데. 첫 경기인데. 아 바로 뚫렸네 이게. 아유. 어머머머머머머. 순식간에 학력 1등 2등이에요? 네. 아 하나가 퇴장돼가지고. 아 이거 좀 억울하다. 2대2 잘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아, 안 돼! 옥사나! 잘했다. 옥사나, 잘했다. 페널티야? 3대 페널티? 아, 네. 프리킥. 아, 프리킥. 잘 막으면 돼. 그래요. 오! 골키퍼가 잘했네. 제법 실력들이 굉장한데요? 자, 이번에 또. 좋아! 반격! 세게 받아! 야! 3대 30과 뭐야? 3대 2! 와! 이거 좀 운이 좋았다. 아, 네. 엄청나게 좋아요. 악사나 최고야. 제일 잘했어요. 대박. 화이팅! 예. 아 근데 오늘 이거 경기한 거 보니까 저 약간 또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래도 되나? 축구 계속했으면 좋겠어. 너무 재능이 있으니까. 너무 잘하죠 윤민 씨. 네, 잘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축구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Конечно. Дело в том, что все тренеры, которые с ней занимались, сказали, говорили, что если бы у Оксаны было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то она могла выступать за сборную. 사나가 축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축구하는 웹툰 작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그리는 웹툰 작가. 이런 거 하면 되잖아. 웹툰이야 뭐 언제든지 또 그림 그리면 되니까. 한번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봐요. 네. 그럼 일단 무릎 치료부터 합시다. 우리 저기 시청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빨리 연락 주셔요. 명의를 모십니다. 의사선생님에서. 네. 이 기회에 또 우리 부녀간 못다한 얘기 있으면 한마디씩 좀 해볼까요? 아빠, 아빠가 힘든 것도 알고 아빠 마음도 이해하고 내가 고등학교를 축구 가면은 뭐 힘들어서 내가 그냥 혼자 포기할 것 같으니까 난 좀 아빠가 날 이해해주고 좀 공부하는 쪽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슬슬 이제 오신 리뷰죠. 샤시 집에. 샤시 집에. 이 샤시. больше ничего не надо. 아빠. 야, 집에 알려줄게. 러시아어를 잘 안 하는 우리 옥사나가 아버지에게 러시아어로 얘기하니까 더 많이 마음이 네, 아버지가 말씀이 것 많이 없는데도 네. 그 사람 너무 느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진짜 잘 돼서 네. 이 한국의 이 조앤 K 롤링이라고 이 해리포터 작가가 있는데 그만큼 더 성장했어요. 유식해 보인다, 야. 소설책을 사실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저 초등학교 때 많이 읽었어요. 아, 저는 너무 다행스럽고 제 대견한 게 요즘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서 문제다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사나는 너무 꿈이 너무 크게 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네. 옆에서 응원해주고 어떤 길을 가야 네.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앞으로 하면 네.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옥사나 그동안 이제 축구하면서 몸과 마음의 근육을 많이 키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른이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우리 현민 오빠 생각하고 맞아요. 또 우리 유튜브 채널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래요. 우리 응원하고 있어요. 네. 네. 너무 멋지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예요. 네. 우리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한현민 군 진짜 감사드립니다. 너무 멋있죠? 멋있어요. 네.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두 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자, 유튜브 채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